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 TV 독서모임 뷰장서 대표 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그 76번째 자기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분석해 보십시오. 지금 불안하거나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장애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둘째, 나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부의 사항은 제가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바뀔 때 외부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고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외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앞길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도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살아가면서 왠지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혹시 내 마음속으로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저변에 그런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돈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서 소망하는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왕숙천 일부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